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 정보과 1학년 3반 2019 2503 박성수입니다. 본 영상은 웹 개발 기초 기말 과제 제출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S이벤트라는 부산 지역 및 다른 지역의 각종 행사들에 대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S이벤트란 대형 엔터 이벤트 기획의 스타, 계절별 플라워 가든 조성 및 SNS 업로드 등의 시즌, 대규모 시민 참여형 스포츠 이벤트의 스포츠, 스마트 기술과 랜드마크의 스마트라는 4개의 큰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메뉴마다 간단한 정보가 표해 있습니다. 각 메뉴는 드롭다운 메뉴를 가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음악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 게임 페스티벌이 있으며, 그 중에서 음악 페스티벌은 국제 록 페스티벌로 선정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는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여 게스트, 관람객 수, 주최 및 후원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즌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절별에 따라 봄은 벚꽃, 여름은 해바라기와 백일홍이 있으며, 그 중에서 해바라기를 선정하였고, 가을은 핑크뮬리, 국화, 억새가 있으며, 그 중에서 핑크뮬리로 선정하였습니다. 겨울은 LED 장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페이지는 개화 시기, 유명한 축제 지역 및 연간 관람객 수 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도 계절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봄은 하이 서울 자전거 대회, 다른 말로 자전거 대행진이라고도 합니다. 여름은 컬러 레이스, 나이트 레이스, 신총 물총 대회, 비치 발리볼 대회가 있으며, 그 중에서 컬러 레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을은 아이오닉 롱기스트 런이고, 겨울은 산타런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는 행사 기간, 장소, 참가비, 참가 인원, 주최, 후원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는 청계천, 모형 색강, 야외 수영장, 인공 비치의 랜드마크가 있고,
부산 불꽃축제, 세계 로봇 대회, 콘텐츠 마켓의 스마트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스마트 기술 이벤트 분야의 부산 불꽃축제, 세계 로봇 대회, 콘텐츠 마켓 세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는 스포츠 분야와 똑같이 표의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축제 사진을 넣었고, 다른 페이지들도 동일하게 각 주제에 맞는 사진을 배경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표가 배경 사진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명도를 조금 넣었습니다. 모든 페이지 공통으로 바디 안의 모든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 되도록 만들었고, 배경 화면을 넣었습니다. 메뉴를 순서 없는 목록으로 만들어 가로로 배치되도록 만들었으며, 목록 안의 글자를 보기와 같이 설정해 주었고, 배경색 및 테두리 선을 설정한 후, 디스플레이를 블럭 처리를 해 밑의 하버를 통해 목록 위에 마우스를 올릴 시 색이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목록을 하나씩 더 만들어 드롭다운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도 글자 색과 배경색 등을 설정해 주었으며,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 및 하버 처리를 해 마우스에 영향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푸터 태그를 사용해 페이지 하단에 글을 나타내었습니다. 표가 있는 페이지들은 테이블 태그를 사용해 만들었으며, 크기 지정, 마진, 배경, 글자의 그림자, 투명도 등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소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를 하면서 정보의 중요성과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